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의 여진이 연일 이어지고 있죠. 그런데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. 다가오는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인사들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지 시장은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지난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8분간 인플레에 대해서 무려 45번이나 외쳤습니다.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세계 시가총액이 7,000조가량 증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그 발언 이후에 전 세계 시장 판도가 조금 바뀌었거든요. 네. 그런데 또 연설을 앞두고 있다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그 사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네.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긴 하지만 일단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.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금 약간 대거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.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,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, 그리고 로레타 베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제 7일에 이제 연설에 나서고요. 네.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연설에 나섭니다. 그 이제 파월 시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강경 발언한 이후로 이제 시장이 계속 그런 이제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금리 4%대 관련해서 이런 발언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번 달 20에서 21일은 FOMC 회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0.75%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징후 아니면 힌트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얻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FOMC에서 이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에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는 네. 것이기 때문에요. 아마 이제 또 9월 FOMC 이후로 또 시장에 또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그때까지 한번 잘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연준이 이제 뭐 매파적인 행보를 안 보이기에는 물가 지표가 너무 높고요. 그렇죠? 네. 아직도 좀 산재에 있는 악재가 많기 때문에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한 거겠죠. 네. 연준이 과연 얼마나 큰 스텝을 선택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언제까지 선택을 할 것이냐도 중요할 텐데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요. 만약에 떨어지는 칼날이 나면 아직은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 보이는데 네.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증시를 결정짓는 변수 정말 많잖아요. 많죠. 그런데 네. 지금은 정말 핵심 변수는 금리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금리 언제까지 그러니까요. 올리는 거냐 좀 이런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지금 참여하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뭐 답은 없죠. 답은 없는데 물어보면은 아, 지금 지출 혹시 줄이셨냐?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뭐 정말 파월이 원하는 대로 네. 좀 가계의 고통을 느끼고 있냐라고 하는데 느끼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지출을 막 드라마틱하게 줄이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봐라 아직 더 남았다라는 네.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월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저 추가 그 증시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것도 그럴 것이 뭐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할 것이다. 그 말 그대로는 인플레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네. 내년 초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금 지배적인 그런 전망이라고 보이고요. 네. 이번 달 FOMC를 빼면은 FOMC가 이제 12월 두 번밖에 안 남아요. 그래서 네. 9월에 0.75% 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 4%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11월과 12월 각각 이제 베이비 스텝 0.25% 포인트씩 올리고 내년 1월에도 한번 0.25% 포인트씩 올리면은 이 4%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올릴 거라는 지금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고통을 줄 수 있다. 네. 또 불행한 대가가 뒤따른다. 뭐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일부 올 수 있다.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지표가 꺾인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뭐 가계가 어려워진 부분 그리고 뭐 VC분들의 투자들이 얼어붙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고통이 지금 수반되고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.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기조로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네,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지금 주요 글로벌 네. 은행들이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투심이 몰리고 있을 것 같아요. 관심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. 사실 기관들도 매매 동향을 보면 인버스도 사고 레버리지도 사요. 네, ETF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요. 이런 거 보면은 그들도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보다 좀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을까요? 네, 네. 맞습니다. 사실 이들은 정말 장기 투자자잖아요. 네. 롱먼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손실 난 종목도 있지만 워낙 예전에 샀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국내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. 테슬라 지분을 줄이고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어.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, 옥시덴탈, 그 네. 페트롤리엄 주식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. 이번에 좀 늘리고 이제 버라이징과 로열티 파마 주식은 모두 처분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저가 매수를 더 하기 위해서 수익이 난 것들을 또 이제 팔고 저가 매수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마이너스 난 구간들을 더 약간 이제 물을 타거나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하셨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.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파월의 말처럼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이 잡아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잡아질까요?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도 나오고요. 네. 맞습니다. 사실 파월 의장이 결정한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사실 네. 연준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거든요. 사실 이번에 좀 늦었다는 지적도 많았잖아요. 네, 네. 맞습니다. 늦었다는 지적 때문에 또 오히려 이렇게 긴급하게 최근에 네. 이렇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이제 무려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이제 네.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. 그 이유가 항상 얘기 나왔다시피 지금의 인플레이션 원인이 사실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사실 한번 지적을 했어요. 사실 공급 문제로 유발된 건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원유와 식량 생산을 늘리고 식료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문제냐. 그렇지 않다.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공급망 문제를 그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산시설을 좀 늘리는 투자가 필요한데 금리가 올리면 이 생산시설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이 좀 악화시킬 수 있다.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사실 기업이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자금 조달 비용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소비자 판매가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갈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소비자 판매가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주거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약간 매매 가격에 대한 문제이고 이 월세는 더 높아지잖아요. 사실 이 월세가 그렇죠. 다 집주인분들이 다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 다음에 월세를 주는 건데 이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걸 그대로 월세에 전가하는데 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집계할 때 월세 비중이 7.4%나 차지한다고 해요. 많이 그래서, 차지하네. 예. 그래서 이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마냥 올리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서요. 사실 뭐 답은 없고 지금 전 세계 모두 팬데믹도 처음이고 이 팬데믹 이후도 처음이란 말이죠. 그쵸. 그래서 이 사실 파월 의장의 결정이 맞길 바라야 되는 건데 저희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